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광복절. 복절. 저번에 강화도 갔을 때 너무 좋았어가지고 오늘 또 강화도에 가려고 다시 갑니다. 고고! 저번에 갔었던 카페 모리에 일단 다시 가고 싶어가지고 뭘한 번에 왔는데. 그때 먹었던 수플레가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딱새우. 먹고 싶었던 메뉴가 있었는데, 이렇게 딱새우 떡볶이. 딱새우 떡볶이를 딱 먹어보려고. 그러면 딱 가보시죠. 네, 딱 여기까지. 확실히 비가 많이 오니까 시원해. 근데 온도가 오늘 확 내려갔어. 비 내리는 거리에서 오케이. 그대 아빠가 무슨 감정 얼굴 모습이에요? 생각해. 잊을 수 없었던 대화의 사랑은 가슴 깊이 생각하는. 일단은 가스 충전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검색 좀. 주전차 나 되게 지금 이쁘게 나오지 않아? 전화? 오, 잘 나온다. 이쁘게다가 되게 오늘 이거 아이폰을 찍고 있거든요. 네. 사실 제 카메라가 두 개가 있는데 저희 누나가 여행을 가면서 둘다 빌려 가셨어요. 남해로운 남해 가졌어. 약간 홍보해도 됩니까? 홍보? 네. 네. 지금 요새 엑스원에 빠졌거든요. 뉴이스트는요? 뉴스 좋아하는데요. 엑소원에 빠졌어요, 제가. 요즘 뉴이스트 트위터 안 보고 계속 엑스터가 엑스터요? 뭐라고 했지? 뭐라 했죠? 엑소원입니다, 엑소원. 엑소원의 조승연 군에게 빠졌습니다. 춤, 랩, 보컬 다 됩니다. 끼 엄청 충만하고요. 뭐가 충만하다고? 끼요. 아, 끼? 끼를 다른 말로 하는 뭔가 있더라고, 요새는. 끼가 넘쳐난다는 주전차 말을. 단속 지역입니다. 흥이 넘친다? 아니, 아니. 이건 제가 이따가 찾아봐서. 제가 요즘에 한 2주 가까이를 야근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삶의 질이 너무 좋아졌어요. 요즘에 헬스장도 열심히 갔고, 저녁에 친구들하고 약속도 잡고, 좋았어요. 아주 언제? 좋았어요. 역시 사람이 야근만 하고 살면은 정말 나의 삶이 없어져요. 시간이 돼도 에너지가 없고. 알았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기갈 넘친다라고 해요, 요새는. 기갈 어, 넘친다. 기갈. 기갈 엄청나다. 신조어더라고. 기갈 넘친다. 기깔난다고. 기깔난다 이런 거 아니야? 기갈 엄청난다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야, 저 친구 기갈이 엄청나구나. 같아. 아니, 얼마나 갑자기. 너 면상이 좋구나. 조선 말이에요, 얼마나. 오, 아주 기갈이 넘치는구나. 네, 얼마 드릴까요? 3만 원이요. 새로운 네. 안전운행 장. 내 지갑 어딨지? 응? 이거 걸로 해? 의도한 건 아닌데, 근데 진짜 지갑 없지? 안녕히 계세요. 가세요. 카드는요? 맞다. 카드 안 받았고. 네. 내 카드가 아니어서 깜빡했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갑니다. 왜 이렇게 잘 나와요? 진짜 잘 나와. 되게 약간 청춘 드라마 같은데 나올 법한 영상미?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네. 드디어 도착을 했고 메뉴를 시켰어요. 딱새우 로제 떡볶이랑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을 시켰고 기다리는 동안 또 하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유튜브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니까 또 선물이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모자, 커플 모자를 협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우라는 브랜드예요. 이렇게 보여주면 맞아. 팀장님이 추천을 해줬죠. 네, 그래가지고 현천이가 제품을 받게 됐는데 저는 덤으로 받게 그래서, 되었습니다. 이 나우 브랜드가 친환경 리사이클링을 추구하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지속가능함을 추구하고. 그쵸.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이 모자가 어떤 모자인지. 다먼트 다잉 기법을 활용한 제품이고 원래 옷을 만들 때 염색이 되어진 원단으로 해서 이제 옷을 만들게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염색을 해서 물이랑 염료를 최소화로 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색이 되게 빈티지하게 나왔어요. 우리 브랜드에서 표현하기로는 자연을 담은 색이다. 오늘은 이 모자를 쓰고 먹방을 찍을 맞아요. 겁니다. 오, 나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 모자 뒤에가 예쁜 것 같은데? 뒤에 시그니처 마크. 마크? 한번 보여줘야겠다. 뒤로 써도 예쁜가 보자. 뒤로 써도 예쁘네. 와, 이런 디테일. 오. 그 이거 끈을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여기인가? 여기에 넣을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여자친구는 머리가 작아가지고. 우리가 원래 나우 브랜드 커플 모자 쓰고 있던 것도 있잖아. 아, 그렇죠. 가격은 59,000원입니다. 59,000원? 네, 8,000원인가요? 59,000원. 지금 음식이 나왔는데요. 이게 딱새우 로제 떡볶이고 이거는 뭐였지?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맛있겠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김이랑 같이. 아, 맛있어. 자. 불맛이냐. 마늘 뻥뻥이 먹어 괜찮아. 나 마늘뻥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와, 제가 좋아하는 달달함과 짭짤함이 동시에 있어. 어묵을 올려가지고. 우리 새우살만 쏙 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뭐 식사 따로 하고 올 생각 하지 말고 여기서 하세요. 그냥 식사도 하고 또 여기서 먹어요. 그냥 그렇게 해요. 시키는 대로 해요. 갑자기 뭐래? 갑자기 이런 이미지 아니지 않았어요? 기분 이게 좋은 원래 이미지입니다. 기분 좋으니까 원래 모습이 나오네. 김치볶음밥에 그 로제 떡볶이 소스 같이 해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좋아. 내가 원 맛있어. 진짜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전 이만큼 먹고 현찬이만 저만큼 먹었어요. 승미 잘 먹었습니다.
이거는 초코라떼고, 이건 아메리카노, 이거는 녹차 아이스크림을 추가한 스플레이입니다. 따라하지 마시고 드세요. 다 흘리시고 여기 다 묻히시고. 아이스크림 추가한 거죠 이거? 천천히가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해서 따로 아이스크림 추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강화도의 명물이라고 하는 동막해변인데요. 우리가 저번에 왔을 때 물때를 못 보고 와가지고 완전 간주일 때 왔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물때를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물이 가득가득 차. 물이 가득해 가득해. 노을을 보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 저 끝. 저기. 여기. 요 끝에다 놓고 왔는데. 갈갈보에서 진 사람이. 신발 가지고. 삼세판? 삼세판. 안... 내가 찍을게. 어? 내가 찍을게. 너 찍을 거니까. 삼세판입니다. 가위바위보. 예스! 예스! 가위바위보. 예! 이랬다. 아니, 삼세판이야. 삼판 이전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이겨줄게. 어? 아, 근데 이거는 내가 지고 싶다고 해서 질 수가 없어. 가위바위보. 예스! 삼판 원래 이게 스릴 있게 져주기도 하는 거야. 그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달걀이야, 기운을 줘. 가위바위보. 잠깐만, 묵찌빨로 할래? 마지막 판이니까. 그래? 아니야. 한판에 그냥 끝내. 한판에 끝내? 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예스! 자, 다녀오세요. 가세요. 묵찌빵 이런 거 아니야, 마지막. 가세요. 네, 찍어드릴게요.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일부러 져준 거예요. 네? 여자친구를 어떻게 보냅니까? 남자친구. 아까는 뭐. 삼선 이승재, 아, 왜 사, 이선. 삼판 이선승재. 어, 이선승재라면. 아, 힘들어. 많아가지고 구름이 해 지는 게 딱 잘 보이진 않았는데 타임랩스 보셨죠? 진짜 멋있는 경험을 하고 갑니다. 재밌었고요. 오늘은 이제 더 늦어지기 전에 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산!
너무 기대돼. 너무 기대 들었다. 평소대로. 그러면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 다음 영상에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재밌는 일이 있을 겁니다. 쇼. 그럼 안녕.